드디어 공개합니다. 1위 후보가 된 이유. 아, 여기에 차가 있어요. 아, 아까 저희가 그 거실에서 내려오면서 봤던 아, 아니 그 차.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아까 노란색 포인트 너무 약간 나왔는데. 아, 그죠. 네, 핵심적인 노란색 포인트. 아, 그러니까 이 집에 아. 노란색 포인트를 준 이유가 차에 다 맞춘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가장 큰 노란색 오브제가 아, 됩니다. 지금 이렇게도 있으니까 마치 거실에 차가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원래는 예. 정말 거실 한복판에 차가 들어와 있는 하드코어한 집을 원했는데요. 아, 네. 중정에 이렇게 있는 네. 집이 있게 된 거 같아요. 네, 그냥 아예 이런 유리도 없이 그냥 뚫려 있고 차를 만질 수 있는 전시장처럼요? 네,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여러모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 이 정도로 갤러리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아니 느낌이 어떠냐?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가끔가다 아침에 출근할 때 회사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지구를 구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있죠. 근데 네. 저는 주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공간이 큰 공간이 아니어서 주방 쪽에서 저는 차를 보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떠셨어요? 반대를 제가 제일 많이 했죠. 아, 그렇죠. 네. 지구를 구하려고 하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워낙 오랜 시간을 저를 많이 설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온 가족이 만족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솔직히 차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쓰는 다용도실 공간도 조금 작아지고 그런 면이 좀 불편하기는 해요. 아, 차한테 많은 걸 양보하시나. 네, 그렇죠. 여기 차고가 없었으면 여기에 거실도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잘못하셨네. 그 부분은 저도 남자지만 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네. 차고에서 네. 이 차 주차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거는 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나가볼게요. 그러면 네. 어느 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국내 최초 게러지 하우스입니다. 저는 관심이 좀 있는데도 네. 이건 국내에서 지금 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워낙에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네. 국내에 팔지 않는 차인데 일본에 주문을 넣고 네. 일본에 건너가서 배에 싣고 가져왔습니다. 이야, 안에 좀 타봐도 될까요? 네, 타도 돼요. 조금 할 것 같은데요? 안에 운전석이 괜찮아요? 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앉아있는 건데요? 너무 좋은데요? 가시죠. 네. 그럼 이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여기 타서 주방 한번 바라보고 키스 한번 날려주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구를 구하러 가시는 거죠? 네. 집을 짓게 된 게 얘부터 시작이 됐네. 그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차가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공간이 사실 차고로 만들지 않았으면 거실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굳이 이거를 차관을 하셔서 사모님을 설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외에서 네. 잡지를 보고 제가 우연히 충격을 받아서 네. 이때부터 짓고 싶었는데요. 이왕이면은 차고 뭐 어차피 집 옆에 있는데 내 집 안에서 그 차를 직접 보면서 네. 뭐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런 집을 짓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는 꽤 많이 소개된 집들이라 잡지까지 있는 거겠죠? 그 잡지를 네.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저도 짓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약간 튀는 차다 보니까 밖에 네. 세워놓으면은 누가 이렇게 보다가 좀 이렇게 만지기라도 하고 그럴까봐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공간에 예.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뚝딱뚝딱 길고 험난했던 실내 주차주택 시공 과정을 공개합니다. 실내에 차가 들어오는 집을 위해 외관 디자인부터 공을 들였는데요. 70일이 소요됐던 집안의 외장 작업을 가장 신경 써서 진행했습니다. 구조목으로 뼈대를 만들면서 대략적인 집의 윤곽이 드러났네요. 집 짓는 것만큼 노란 자동차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고생을 했다는데요. 한국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일본식으로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서야 노란 자동차를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